반갑습니다. 하루 한 시간 역학 공부합시다. 저는 맥카데미의 나사로입니다. 자, 연습문제 3-155번 바로 풀어보죠. 자, 그림에 나타낸 힘과 우력을 단일 힘으로 바꾸려고 한다. 우리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랑 거의 같은 문제입니다. 자, P가 EQ고 단일 등가인 힘의 작용선이 점 A, 점 C를 통과한다고 할 때 그때 알파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. 자, 뭐 간단하네요. 작용선이 A를 지난단 말은 이제 힘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. 그래서 뭐 특별한 경우를 생각할 필요 없이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요거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제 힘이 작용한다고 등가힘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알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. 결국 등가힘이라는 건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시그마 fx 시그마 fy, 시그마 f가 아니죠? 모멘트를 계산을 해봅시다. 뭐 물론 저는 이 중앙에 있는 5점에 대해서 계산을 할 거고요. 시그마 fx부터 계산을 해보죠. 이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힘과 우력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 한번 봅시다. 자, p 코사인 알파인데 p가 eq라고 했으니까 eq 코사인 알파가 될 거고요. y방향은 eq 사인 알파가 될 겁니다. 자, 모멘트의 경우에는 우력이 가지고 있는 모멘트 요만큼을 곱하면 되죠. 그래서 마이너스 Q A가 있을 겁니다. 저 두 개를 한꺼번에 계산을 했어요. 자, 그 다음 B 코사인 알파 곱하기 2분의 A가 있을 거고 또 빼기 더하기네요. B, P가 아니고 EQ죠. EQ, Q 곱하기 2가 있을 겁니다. 이게 등가힘이랑 같은 모멘트를 가져야 되죠. 등가힘이 여기 이렇게 작용한다고 할 때 크기를 베타라고 하고 이걸 FE라고 한다면 FE 사인 베타 FE 사인 베타여야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 녀석은 알파로 바뀐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실 테고 이것도 크기가 EQ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. 그죠? 자, 그러면 이제 요거 좀 바꿔봅시다. 2파다 그리고 그게 등가힘이 A점에 작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모멘트 계산 한번 해봅시다. 자, EQ에다가 코사인 알파를 하고 곱하기 2분의 A 하면 이 모멘트는 음의 모멘트를 만들어내겠네요. 그 다음에 더하기가 아니죠. 마이너스 EQ 사인 알파 곱하기 2가 될 겁니다. 이게 등가힘이 만들어내는 모멘트, 이게 원래 힘과 우력이 만들어내는 모멘트. 결국 이 두 녀석은 같아야 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가 아니죠. 더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. 이 밑에 있는 이 녀석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QA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알파가 될 겁니다. 됐나요? 그럼 뭐 요렇게 날리고 코사인 알파도 날릴 수 있겠네요. 그러면 1은 2알파가 되는 거니까 알파가 2분의 1 되려면 알파는 얼마인가요? 30도가 되겠죠. 그래서 이게 점 A에 작용할 때 알파는 30도가 되어야 한다. 그러면 이 힘과 우력이 갖는 X방향 합력, Y방향 합력 모멘트가 여기서 단일 힘으로, 등가 힘으로 치환이 된다, 바뀐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자, 이게 A번이었고요. 자, 이제는 점 C, C에 작용을 할 때, 여기에 이렇게 작용을 할 때를 생각을 해봐야겠네요. 깔끔하게 지우고 갑시다. 자, C에 작용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. 이제 힘의 크기는 EQ 동일할 거고요. 이것도 알파가 동일을 할 건데 이제 모멘트가 조금 달라지겠죠. 모멘트만 계산을 해봅시다. 자, 시그마 모멘트 얼마냐? 원래 있던 거는 적어놓고요. 1 더하기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이건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C점에서 작용할 때의 모멘트 얼마냐? 자, EQ 코사인 알파의 2분의 A를 곱하는데 이때는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EQ 사인 알파 2분의 그러니까 Y축 방향의 성분은 음의 모멘트를 만들어내겠죠. 요거 두 개가 역시나 또 같아야 등가 힘이잖아요. 같다고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QA라고 또 묶어보면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알파가 될 거고요.
자, 요거 QA, QA 날리고 이거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1은 2에다 n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죠? 자,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. 2에다가 루트 2를 곱하고요. 괄호 안에는 루트 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알파 이렇게 적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요게 삼각형을 그려보면 45도 삼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. 그래서 45도 90도 그럼 여기가 루트 2 1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, 이 루트 2에 이게 코사인 45도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45도 사인 알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요거는 삼각함수 그 합성에서 코사인 45도 더하기 알파로 바뀔 수 있고요. 이게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알파는 얼마인가요? 코사인 인버스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이고 빼기 45도를 하면 되겠네요. 자, 요거 계산해 보면요 약 65.7도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시점에서 작용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땐 알파가 65.7도여야 등가 힘으로 치환이 됨 이라는 뜻인 거죠. 자, 어떤가요? 이제 슬슬 감이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. 이런 같은 효과를 일으키는 등가 힘 혹은 등가 우력이 뭔지 찾아내는 문제들을 쭉 풀어봤고요. 요 정도 풀면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형태만 다르고 어떤 시스템을 들고 오냐의 차이지 푸는 방식은 다 동일합니다. 뭐 우력이나 등가 힘에 대해서는요.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궁금한 점, 모르는 점은 댓글로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되고요. 모르는 문제 있으면 네이버 카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. 그럼 저는 다음 문제풀이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.